밀었나요? 네, 밀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 민 건 좋았습니다. 공수의 급소니까. 자, 늘어두고. 여기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여기를 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수입니다. 그러나 더 화급한 건 선제 공격이 중요하죠. 이때 이 날일자가 요초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을 빼고 이곳을 젖힌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를, 이건 이제 물론 그렇죠. 찌르는 건 선수니까. 네. 이건 항상 장군, 명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날일자를 씌워서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놀 시간이 없고 한칸 뛰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배우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칸 뛰어야 되고 밀게 되겠습니다. 중앙을. 네. 그럼 한칸 뛰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도 이미 권해가 됐고 공격권에서 멀어져 버렸죠. 그러면 늘어주면 이건 무난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늘어뒀습니다. 여기를 미니까 늘고. 네. 네. 일단은 받아주니까 이렇게. 흙이 선수가 돼서 이 날일자로 공격이 시작됐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뭐 꼭 잡겠다는 것보다는 뭐 이도를 활용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겠죠, 이건. 네. 네. 지금 여기에도 뛰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침착하게 한칸 뛰어나갔고요. 자, 일단 갖다 붙였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예, 그랬으면 백이 좀 난처했죠. 자, 뭐 이렇게 두면요? 아, 여기 또 찔러버려서. 네.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나간다 하더라도 살려줘도. 네, 이쪽이 두터워져서. 예, 의표를 찌르는 수였습니다만 반대로 늘었고 일단 늘으니까 손을 빼서 지금 현재는 일단 반대로 넣으니까 백은 이거 하나 밀어서 이게 좋은 수죠. 침착하게 늘어두고 꼬부렸죠? 날일자로 갔습니다. 네. 여기를 하나 들어가니까 꼬부렸습니다. 자, 이제 끼우는 수를 노리게 네.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군데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네. 이쪽과 저쪽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런 데서 이제 어이없는 수가 나왔는데 자 실전을 보여드리면 이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젖혔습니다만 제일 좋은 수는 이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거의 20집 넘어가 있고 여기를 둬도 나중에 찝어두면은 네. 한 칸 뛰는 수가 성립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끊을 수가 없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흙집이 초토화합니다. 백이 한 20집 가까이 나 있고 이런 데서 기분을 나쁘다고 막 뭔가 끊고 몰고 하면 안 됩니다. 참아두는 게 그렇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건 단수를 몰았어요. 네, 이때도 이제 따버려야 돼요. 따면은 이런 걸 몰지 않습니까? 이건 네.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는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요. 따내면. 자, 때려내면 패도 아니에요. 네, 이렇게 몰아버려요. 네. 그러면 연단수가 돼서 열십자가 되는데 이으면 다 죽게 됩니다.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는 게 훨씬 낫죠. 따는 건 이제 실전과 비교해보면요. 한 수 차이가 나는데. 네. 자, 젖혀서, 젖혀고, 젖혔죠. 일단 젖히고요. 끊으면 결국 여기를 몰아야 될 텐데, 따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칠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 늘어야 될 때 이걸 몰면, 결국은 몰고, 이제 실전과 비교 따면, 잡을 때, 백이 선수가 됐죠. 예, 그러나 실전은 후수가 되는데, 어떻게 후수가 되냐면,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갖다 붙였어요. 젖히고, 되젖히니까, 몰았고, 이제 되몰았습니다. 이때 이어줬는데요. 내려갔어. 내려갔죠. 이때라도 이제 참아야 됩니다. 이 석점이 안팎으로 수십 집짜리이기 때문에 참아둬야 되는데, 안 참고, 여기서 뿌리를 끊었습니다. 단수 치고, 나가고, 선수로 잡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후수로 씌웠죠. 아까 빵빵 따내는 모양과 비교해보면 한 수 이상 차이가 나는 두텁게 되는 모양이었고 네. 참아둘 자리, 그 다음에 따낼 자리 네, 지금 두 가지가 커진 수로 지금 바둑이 백이 좀 불리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흙이 한 수를 더 떠서 지금 이제 흙 우세입니다. 지금 둔다면 이제 마무리해서 필승으로 간다면 이쪽. 이거 네. 하나 젖혀두고 늘면 네, 그거 안 놓을 수 없어요. 그 정도만 해두고요. 이거 붙여서 이건 항상 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두고 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아, 모양이 기분이 나빠요. 네.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요. 와. 네. 어떻겠습니까? 이거 잘못 받으면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뛰어서 망해버린 겁니다. 네. 이건 뭐 집을 비교해드리면 저쪽에 15집. 이거 10집이 좀 약합니다만 10집은 25집. 뭐 10집이 안 나니까 35집이 나기 바쁜데 이것만 해도 10집이 강하고 여기서 15집. 이 모양이 뭐 20집 이상 났으니까 집으로 뭐 수십집 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여드린다면 실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전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이건 양분대죠. 양분대가 지금 좀 네. 골치가 아프게 돼서 그 이유는 네. 이렇게 해도 따내니까 끊고 나오는 수가 맛보게 되거든요. 수순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이건 수순이 먼저 여기를 둬야 됩니다. 자, 늘게 되면요? 늘면은 이거는 이제 싸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 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쉽지 네. 않겠죠? 궁도가 좁아서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데 수순이 먼저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든지 한번 젖혀볼까요? 네, 어디든지 젖혀야 되죠. 젖힐 때, 뭐 똑같습니다만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끼웁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겠고, 이걸 이제 몰아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몰아서 또 몰고, 이을 때 이렇게 젖히면 네. 뿌리를 끊어도 늘어서 이 모양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세수밖에 안 되니까요. 세수밖에 되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순이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뛸 때 이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쪽부터 하면 따내가지고 때리고 나서 끊는 수가 남게 되겠죠. 안 받고 이렇게 네. 밀어버리면 이건 뭐 이 모양도 곤란하고 이 모양도 곤란해서 네. 대책이 없죠. 네. 그만큼 이게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때. 그렇습니다. 수수는 이 모양도 좀 과수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별 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수는 이런 정도에서 이런 정도 이어주고 100도 지키면 흙이 손빼도 많이 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뛰어나가면 네 일단은 이제 여기서 그 먼저 붙이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오늘 그래도 뭐 잔실수는 있었지만요. 흑백간에 아주 고르게 잘 둔 바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인생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말인데 불령이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세상에서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시키지 않고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명령하지 네. 않아도 일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 사람도 일단 솔선수범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돼 있다고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질문하실 점 또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